틀린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좀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알려줄게를 통해서 멘토들의 수학 공부법을 정리하는 게 수학에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챙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이리 씨가 준비하느라 항상 고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리 씨한테도 진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수다학에서 네. 이렇게 효도를 할 줄이야. 이런 얘기를 나한테만 하지 말고 그럼요. 사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시라고. 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수학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는 고민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수학은요,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갑갑하고 머리가 아프고 두렵고 무서워요. 이런 얘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 수학을 알려줄게 해서 오늘은 네. 이런 두려움까지도 모두 날려줄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오늘 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이분은 또 멘토 중에서 가장 어려요. 대학생이에요. 어머, 뽀뽀테라. 네. 그렇죠. 네. 만나고 왔습니다. 그 소개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단체 소개팅하는 마음으로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아저씨가. 어쨌든, 네. 어쨌든,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다니는 뭐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한테 수학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많이 나눠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과 이제 대학생들이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담도 좀 더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학을 알려줄게를 우리 아이들이 잘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오늘 만난 그 멘토분은요. 또 인턴 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인턴의 그 열정이 온몸에 배어 있는 분입니다. 이 열정을 하나하나를 제가 뽑아서 수학으로까지 제가 연결했어요. 이리 씨가 그걸 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했죠. 직접? 그 열정 끌어왔죠, 제가 또.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의 멘토는 과연 어떤 수학 꿀팁을 전해줄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수학이 이렇게 시끄럽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 그거 잘하는데 수학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반갑습니다. 차진 씨. 라라라라라라라. 자, 우리 수학을 알려줄게. 최초로 대학생분이 나오셨어요. 아우, 분위기가 아주 그냥 화사하고 상큼하고 그냥 기분이 그냥 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인지 더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또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박수 한 번 더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화학과 생물을 좋아해서 그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아, 약이다. 해서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흔히 말하는 보톡스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를 만드는 곳이고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하고 그래요? 있어요.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나오신 김에 좀 보톡스 한 대만 놔주세요. 여기 좀 내가 주름이 옛날부터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 회사에 저 맞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직 안 놔주셨어요? 네, 거기서? 아직까지 못 맞았어요. 아, 그렇군요. 난 갖고 오실 줄 알았더니 좀 궁금한 게 제약회사잖아요. 네. 수학이 어떻게 쓰일지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 연수를 받을 때 연수 교육을 해주시는 분께서 저희 회사에 통계학 전공자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통계학은 어디에 쓰이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약을 팔기 전 임상시험이라는 걸 거치는데 그 임상시험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하셔서 통계학 전공자가 입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나면은 환자들의 뭐 나이나 성별이나 뭐 체중이나 뭐 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수학에 나오는 집합 들로 분류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쫙 뽑아내서 수학적 추론 과정을 이용해서 뭐 이 약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다 이런 결과를 추론을 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많이 쓰이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수학을 알려줄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나름 또 통계가 생겼어요. 어렸을 때 생물이라든가 화학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수학을 잘했다라는 이 통계가 나왔는데 왠지 차하진 씨도 어렸을 때 잘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니에요. 잘 못하셨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좀 많이 두려워하는 학생 중 하나였어요. 두려워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수학을? 네. 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하면은 이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중 방법 하나가 수학을 일상 속에서 찾아서 활용을 해라 입니다. 이 왜 캔커피는 원기둥 모양일까라는 질문도 던져보고 버스 배차 간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수학과 일상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수학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휴대폰 요금은 무제한이 아니라 맞아요. 얼마까지는 무료. 아유. 얼마부터는 몇 통당 얼마. 정말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고민 많이 하고 걸었어요. 네. 아, 얘한테 내가 먼저 걸어야 되나? 이랬었는데. 요금을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를 적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켜보면서 수학에 좀 재미를 붙이기도 했었고 이거 말고도 또 제가 두려움을 극복해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게임을 하면 게임에서 퀘스트를 주잖아요. 뭐 특정 몬스터를 50마리 잡아와라. 근데 저희는 이런 퀘스트를 받았을 때 게임이니까 즐겁게 몬스터 사냥을 하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수학 공부에 접목을 시켜서 오늘 수학을 3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단원 문제를 10문제를 풀겠다. 한 문제를 정복할 때마다 이제 몬스터 한 마리를 잡는 느낌으로 두려움을 많이 해치곤 했어요. 야, 두려워하던 수학을 오히려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나 너를 꼭 배워야 돼! 정복하겠어!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두려워하던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 조금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이름을 붙인 방법인데 바로 주절주절 공부법입니다. 지금 뭐라고 주절주절 거리신 거예요? 네, 방금 제가 주절주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아, 그게 방법 노하우인가요? 주절주절 네. 공부해라? 네. 오. 머리로만 생각했던 거를 입 밖으로 뱉으면서 주절주절 말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저의 공부법이에요. 아, 나 그거 잘하는데. 혼자서 주절주절 하는 게 포인트인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볼까요? 네. 그러면 0도 되려면 여기가 0도니까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냥 편하게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지금 주절거리시는 분이 차하진 씨죠? 네,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렇게. 사인 0은 이렇게 돼서 1분의 0. 주절주절 하면서 하니까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 네, 네. 재미는 있어요. 저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개념 익힐 때는 저렇게 주절주절 하는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되는데 근데 문제 풀 때도 저 방법이 통할까요? 네, 문제 풀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풀이를 입 밖으로 뱉으면서 그 흐름을 같이 맞춰가면 돼요. 아, 이것도 영상 준비하셨어요? 네. 오, 보시죠, 그러면. A1이 A1이고 A10이 A1 더하기 2D 해서 두 개 더한 써가면서도 어떤 이 문제 핵심이 뭔가 이런 거를 직접 말을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옆에 사람이 보면은 누가 알려주고 있는 줄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과외를 하는 느낌으로 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 옆에 누구한테 알려준다라는 마음으로 네. 얘가 1D 그리고 옆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질문하고 네. 대답을 해주듯이 대답하고 이걸 혼자서 주절주절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해야 좀 자세히 설명이 해줄 것 같네요. 그죠? 네, 놓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문제를 체크할 수도 있고 아, 일단 그 두 가지 방법 개념을 주절주절 해라 개주절 하나 알려주셨고 문제 풀 때도 주절주절 해라 문주절 이렇게 두 가지 주절법 알려주셨는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옆에 누가 있을 때 막 큰 소리로 하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정말 완벽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수학은 좀 조용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 오히려 수학이 이렇게 시끄럽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야자 시간에 하긴 좀 무리가 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두절두절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말 많은 친구들은 이 방법이 딱입니다. 너무 좋아. 이것만 수학만 풀면 떠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게 주절주절 하다 보면 이게 말이다 보니까요 날아가잖아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때 그 녹화를 하던가 녹음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연습장 활용법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연습장을 따로 뭐 거금을 들어 사기보다는 그냥 A4 이면지를 반으로 세로로 접어서 그 한 면 한 면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알뜰하시네. 네, 그 공부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조금 특별한 공부 방법을 가지게 됐죠. 아니 근데 뭐 특별한 공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 A4용지 그것도 이면지인데 단순히 이면지를 사용해서 특별한 공부법이 아니라 네. 제가 기록하는 것들이 좀 특별한 공부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면지를 우선 세로로 반을 접으면은 두 면이 나오는데 가장 위쪽에 날짜와 오늘 공부한 날짜 뭐 2018년 7월 20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거의 적고 뭐 일기처럼 네 일기처럼 기록을 날씨도 하고 날씨도 적어야 돼요? 날씨도 적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 날짜를 네. 적고 단원을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적고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크게 숫자 번호를 적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교과서 34페이지 이런 식으로 출처를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아,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적네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놓고 네. 이제 그 밑에 적을 때도 우리 연습장은 조금 막 적는 느낌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이면지를 수학 해답지를 완성시킨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 때 한 줄 한 줄을 다 꼼꼼하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네. 이게 채점을 하고 나서 이 연습장 자체가 오답 노트가 되게 활용이 가능해요. 어떻게요? 남은 면에 이제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한 스텝 한 스텝 다 기록을 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디서 내가 틀렸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틀린 문제를 봤을 때 어디가 틀렸다 하면은 이 부분이 문제인 거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효율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야, 이 방법으로 하면 진짜 그 A4용지 이면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수학 실력도 점점 쌓여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이면지 많이 챙겨드릴게요. 방송국에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한테 내가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얘기해주고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네. 네. 저도 만약에 예전에 저처럼 여전히 수학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제가 다닌 학교도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 주변만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잡아야만 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과에 갔는데 이제 3D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이제 함수를 배워와라 이런 교수님이 있으셨다고 하셨고 제 친구는 간호학과에 가서 이제 생물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사약 때문에 수학을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조언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수학이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수학에 조금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전에 정말 수학을 두려워했던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수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수학을 두려워했던 친구들도 아, 수학 좀 내가 이렇게 나도 좋아해 봐야겠다. 사랑해 봐야겠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신 우리 차하진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책을 펴기도 전부터 그냥 수학의 숫자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배도 아프고 심적인 부담감이 확 오는 그런 과목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담감을 다 떨쳐버리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냈다. 저는 그 끈기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죠. 사실 뭐 20대 초중반이면은 네. 아직 어떻게 보면 좀 어리다고 하면 어릴 수도 그렇죠. 있고 뭐 많다고 많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꽉 차 있어요. 그래요. 특히 그 주절주절 하면서 수학 문제 풀 때 보셨잖아요. 네. 그 말 나보다 더 잘해. 아니 그리고 네. 진짜 저는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수학은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앉아서 조용히 막 풀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는 시끄러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자기 소리에 집중하면서 수업 그 공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게 발표하는 방식을 축소해서 주절주절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남 앞에 서는 게 두렵다거나 발표하는 그렇죠. 게 좀 힘든 학생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예,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이 매우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또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이게 특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입시 과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좋아서 하는 학생들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사실 또 정확하게 알고 보면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향후 미래에서 직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우리 멘토의 말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어떤 수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학이 좀 두렵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서 오늘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재미를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